안녕하세요. 헬로 릴리스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라이언 젤레라트를 해볼 건데요. 우선 손톱에 베이스 젤을 바른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엄지 손톱을 제외한 나머지 손톱에는 동그란 프렌치를 알록달록하게 칠해줄 건데요. 젤을 브러쉬에 묻혀서 동그란 프렌치를 그려주세요. 저는 두세 번 정도 덧발라줬고요. 한번 바를 때마다 LED 램프로 큐어링 해주었습니다. 화이트와 카멜 컬러의 젤을 섞어서 라이언의 얼굴을 칠해줄게요. 총 3번 정도 발라줬고요. 한번 바를 때마다 큐어링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블랙 젤을 라이너 브러쉬에 묻혀서 라이언 얼굴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눈썹까지 그린 후엔 도트봉을 이용해서 라이언의 동그란 눈과 코를 콕콕 찍어주세요. 코 주변까지 동그랗게 그려준 다음 땀도 그려줄게요. 라이언의 귀도 그려주고 부들부들 떠는 모양도 그려줍니다. 제가 사용한 블랙 젤은 좀 묽은 편이라 여러 번 덧칠 해줬고요. 한번 바를 때마다 큐어링 해줬어요. 중간중간 큐어링 꼭 잊지 마세요. 코 주변과 땀을 화이트 젤로 채워준 후 테두리를 다시 정리해줬어요. 동그랗게 프렌치를 그린 나머지 손가락에는 탑젤을 발라서 스터드를 간단하게 올려줬고요.
30초 큐어링 후 전체적으로 탑재를 발라 마무리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큐어링하고 미경화젤까지 닦아내면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귀여운 라이언 네일아트를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